네, 안녕하세요. 모형배달입니다. 오늘부터 로봇파일 작업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지금까지 로봇파일 작업한 진행 상황과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 소기 등몇 가지 설명드리고 시작해 볼게요. 이게 바로 제가 설계한 로봇파일인데요. 먼저 움직이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모터가 구동하게 되면 이런 팔이 움직이게 되고요. 이쪽 앞팔도 움직이게 되겠죠. 그리고 몸체도 좌우로 회전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게 제가 설계를 했고요. 구조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쪽 몸체 부분은 이쪽 모터가 작동을 하면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여기 보시면 베어링을 제가 조립을 해놨습니다. 베어링을 통해서 몸체가 좌우로 회전이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베어링과 볼트로 고정을 시켜놨고요. 위쪽 팔 부분은 여기 보이시는 이빨 부분과 요 모터와 타이밍 배트를 조립을 할 예정이고요. 요 프레임은 이 타이밍 배트의 텐션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앞쪽 팔 부분을 살펴보면 요 팔은 이쪽 팔 부분은 요쪽 모터에서 작동을 하게 만들었고요. 지금 요 팔도 두 부분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 안쪽을 살펴보시면 이 모터가 작동을 하게 되면 요 커플링을 통해서 요쪽 팔이 회전을 할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요 그리퍼 부분은 요쪽 모터가 담당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리퍼는 이손 부분은 이쪽 서버 모터가 작동을 하면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로봇파일 작업한 사진을 보시면 이 부품은 몸체 상단 부분인데요. 이거 출력하기 위해서 약 하루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하룻밤 꼬박 샜죠. 요 사진들은 제가 지금까지 3D 프린터로 출력한 부품들이고요. 여기에서 미처 출력하지 못한 부품들을 지금부터 출력할 예정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로봇파일 형상을 알아보려고 미리 가조립을 한 사진이고요. 이런 형태로 앞으로 제작이 진행되겠죠? 요거는 위에서 본 모습이고요. 제가 오늘 3D 프린터로 출력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세한 형상을 살펴보기 위해 다른 부품을 숨겨볼게요. 형상을 보시면, 이 구멍 부분에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베어링을 조립할 예정이고요. 베어링을 조립한 다음에 볼트로 맞보드를 채우고 탭 가공 없이 바로 고정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윗부분에는 베어링이 삽입되고요.
아랫부분도 베어링이 세팅되겠죠? 가운데는 볼트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M8짜리요.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형상이 아닌데, 제가 사용하는 슬라이서 프로그램으로 출력 예정 시간을 살펴보니까 한 12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내부 밀도 값은 지금 40%로 제가 지금 세팅되어 있고요. 출력 예정 시간이 12시간이라 좀 길죠. 자세한 출력 모습은 제가 이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3D 프린터인데요. 티보사에서 나온 블랙 위도우라는 제품입니다. 이거 구매한 지는 약한 1년 반 정도 된것 같고요. 그때 구매 가격이 거의 60만 원에 구매한 것 같아요. 현재는 뭐 주문 불가능한 상태 같고요. 밑을 좀 살펴보면 제가 이거 조립하기까지 참 힘들었는데요. 여기 있는 베어링 부분과 알루미늄 프로파일이 간섭도 생겨서 줄로 다 갈아냈고요. 약 4구택이요. 마지막에 요 박스 안에 있는 보드랑 뭐 파워 서플라이 뭐 이것저것 전기 배선 다 연결하고 전기에 딱 꽂았는데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찾아보니까 최신 펌웨어를 올려주니까 그때서야 작동이 되더라고요. 참 작동하기까지 참 힘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몸체 부분을 이제 출력해 볼게요. 지금 손으로 잡고 있어서 약간 떨릴지 모르겠는데 그점은 양해 바라고요. 현재 첫 번째 레이어가 아직 좀 남았는데 한 대략 70% 정도 완료됐네요. 제가 첫 번째 레이어 완료되면은 한 중간쯤에서 다시 한번 동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레이어가 거의 완료된 것 같고요. 동영상 촬영 시간보다 파일 용량이 꽤 많아져서 제가 이따가 중간중간마다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모형 배달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은 다 되었고요. 출력한 거 잠시 살펴보면 이 부분이 지금 서포터가 없이 출력이 되다 보니까 약간 지저분하게 나왔는데요. 이거는 필라멘트 제거하고 베어링을 조립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잠시 예전에 출력했던 걸 보여드리면 바로 요건데요. 요것도 바닥을 이면으로 잡고 지금 출력을 했는데 예전에 요것도 거의 8시간 넘게 출력을 한 상태에서 거의 다 출력이 다 됐는데 마지막에 노즐이 막혔는지 잠깐 조는 사이에 출력이 엉망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요 프레임 위에 조립되는 프레임을 좀 출력할 예정인데요. 잠시 유사한 걸 보여드리면 요 프레임의 요 이빨 부분 있죠? 이빨 부분에 타이밍 매트를 조립을 시키고요. 이렇게 조립을 하고 여기서 지금 잘리네요. 모터가 회전을 하게 된다면 잠시만요. 요 부분에서 모터가 회전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같이 돌아가게 되겠죠? 그렇게 돌아가게 하려고 여기 베어링 보이시죠? 요 베어링을 네 군데다가 조립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 제가 출력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은 요걸로 마무리 지을게요. 제가 오늘 이거 아침에 출력할 때 아침 한 9시였는데, 지금은 어느덧 거의 10시가 다 되어 가네요. 거의 12시간 넘게 걸렸죠. 아무래도 3D 프린터 출력 방식이 FDM이다 보니까 출력 시간이 긴게좀 애로 사항인데, 또 자기가 직접 이렇게 뽑을 수 있다는 게큰 메리트네요. 그리고 다 됐네요.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